우즈베키스탄을 알리고 소개하는 TV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지금 저는 여기 타시켄트 시티의 불바르 아파트에 왔고요. 한동안 영상을 많이 못 올렸죠. 뭐 식당 가고 뭐 생활 이런 것들 올리는 거는 좀 재미가 없어서 요즘 여기 불바르에 아파트 다섯 개를 동시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12월 10일인가? 11일인가? 10일인데,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지금도 영하 한 3도 정도 되는 것 같고, 날씨가 굉장히 추웠었고, 때문에 공사도 조금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다섯 개 아파트가 동시에 가구 세팅 작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현장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이 타시켄트시티 불바르 아파트는 최근에 가격이 굉장히 올랐어요. 아파트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여기는 공원이 안 보이는 중앙공원이 보이지 않는 뷰 정도가 스퀘어메터에 한 골조만 있는 거 기준으로 거의 한 2,000불 정도 내부 마감이 돼 있으면 거의 한 2,500불 정도의 인터넷에 매매 물건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비싼 거는 3,000불 넘어가는 것들도 있고, 여기는 4층. 제 옆집. 옆집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집. 아무도 없나 보다, 오늘은. 옆집 엄청 화려하게 공사를 했는데, 아무도 없다. 저희 현장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장은 설계하고 공사를 동시에 진행을 했는데 총 소요 시간이 현재까지 한 90일 정도 소요를 했고 가구 작업만 조금 더디게 진행이 돼서 아살람알라이콤. 한창 이제 가구 조립 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4층인데 저기 보시면 공원이 조금 내려다 보이죠? 이쪽이 보일러실 부엌이고 여기 문짝을 지금 또 달고 있어요. 슬라이딩도 몇 장? 화장실 타일 공사는 끝났고. 반대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쳤다 쉽나? 맞죠? 여기도 옆장. 두 개나 되네. 이 집은 가구가 좀 많아가지고 가구 작업이 좀 많은 편이에요. 스타일은 되게 모던한 스타일로 되어 있고. 총 아파트가 5개인데, 5개 다, 보여드리지 못했고요. 이제 저는 다시 사무실로 이동을 합니다. 이곳 불바르는 총 아파트가 한 1,100세대 정도 됐는데, 그 중에 한 30, 40% 정도 입주가 된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옆집 그 옆집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고, 여기는 앞으로 가구 조립하는데 한 열흘 정도, 그리고 아마 뭐 시공한 것 중에 좀 하자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한 12월 20일 그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거의 한 100일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고. 여기 보시면 타스켄트는 지난 며칠 동안 내린 눈하고 한파로 인해 가지고 눈들이 이렇게 소복히 쌓여 있고,
여기는 지금 타시켄트 시티 파크 공원에 왔어요. 여기 벌써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어 놓고 벌써 크리스마스 분위기. 저기 뒤에 가든스하고 타시켄트 불바르. 오랜만에 약간 좀 날씨가 쌀쌀한데 추워서 머플러로 귀 가리고 여기 신나서 춤추는 사람도 있고. 다들 신나서 신났어. 알았쇼. 호수가 얼어서 분수 시연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치맥집 다야꼬. 아이.